저희 지난 시간에 질소순환까지 설명을 드렸고 문제를 조금 볼게요.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문제들은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30페이지 보시면 30페이지 105번 한번 볼게요. 105번에 생물학적 질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질산화는 자가 영향의 생물학적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 자가 영향은 독립 영향이라는 말과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제가 미생물을 분류해서 독립 영향계 미생물과 종속 영향계 미생물로 탄소원에 따라서 구분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은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화학 영향계 미생물과 그 다음에 광 영향계 미생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독립 영향에 해당하는 미생물 자가 영향에 어떤 관여를 할 수 있는 미생물이다. 1번 맞는 설명이고 2번에 보시면 아모니아성 질소에 질산하는 나이트로소모나스와 나이트로박터의 미생물이 관여해서 2단계로 진행된다. 그래서 총괄 반응을 하면 아모니아성 질소 1몰당 산소 2몰이 소모가 되고 거기 산소 2몰이 소모가 되면서 또 하나는 수소이온이 2몰 형성되기 때문에 그 수소이온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알칼리도도 소모된다. 따라서 질산화가 진행되면 pH는 낮아진다라고 했죠. 세 번째로 보시면 질산화 미생물은 유기탄소보다 무기탄소를 새로운 세포합성에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질산화 미생물이 독립영향계 미생물이에요? 종속영향계 미생물이에요? 독립영향계 미생물로 무기탄소를 이용하는 미생물에 해당하니까 3번도 맞는 설명. 4번에 보시면 질산화 과정은 호기성과 무산소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한 과잉흡수의 방출을 통해 진행된다라고 했는데 질산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무산소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106번 같은 경우에는 질산화 박테리아에 관련된 조금 더 좀 디테일한 설명인데 참고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기사 문제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질산화 박테리아의 종류가 두 종류잖아요. 나이트로소모나스와 나이트로박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이트로소모나스가 조금 더 민감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pH, 어느 정도의 어떤 환경에서 민감한지에 대한 좀 디테일한 문제니까 1번부터 보시면 절대 호기성이어서 높은 산소 농도를 요구한다라고 했는데 호기성 미생물들은 절대 호기성이죠. 그래서 높은 산소 농도를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나이트로박터는 암모늄 이온의 존재 하에서라는 말이 암모니아성 질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암모니아성 질소가 자연 수계에서는 암모늄 이온으로 존재를 하고 pH가 알칼리성의 경우에 암모니아성 질소로 존재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암모니아로 존재를 한다 그랬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암모늄 이온의 존재 하에라는 얘기는 암모니아성 질소 존재 하에 나이트로박터가 pH 9.5 이상이면 생장이 억제된다라고 했는데 나이트로박터 같은 경우에는 pH 9.5 이상에서는 잘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계치가 9.5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4번 보시면 나이트로소모나스는 약산성 상태에서 활성이 크지만 그러니까 약간 산성이어야지만 얘네들이 반응력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pH 4.5 이하에서는 생장이 억제된다라고 했는데 약산성에서 크긴 하지만 pH 6.0이에요. 그래서 수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pH 6.0 이하에서는 생장이 억제된다라고 고치시고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산화 반응의 최적 온도는 약 30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는 내용들을 다 암기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이트로박터와 나이트로소모나스의 특징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 만약 여기서 하나만 조금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면 질산화 반응의 최적 온도는 30도씨라는 거. 이제 나이트로소모나스와 나이트로박터가 중온성 미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중온성 미생물이 좋아하는 온도 범위가 한 20에서 40 범위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 30도씨에서 질산화 최적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7번으로 넘어가서 생물학적 탈질화 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탈질화 공정 같은 경우에는 아질산 이온이나 질산 이온들이 질소 가스로 변환되어서 대기로 방출되는 공정이다. 맞는 설명인가요? 두 번째로 보시면 생물학적 탈질 공정은 언옥식, 어제 제가 언옥식이라고 하는 게 무산소조인데 95% 확실하지만 5%가 미흡하다라고 했잖아요. 언옥식이 무산소조, 언에어로빅이 현기성조거든요. 그래서 언옥식 구역에서 수도모나스 마이크로코커스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맞죠? 그래서 탈질화 박테리아는 탈라면 마가파바 이렇게 외워두시라고 그랬고 마이크로코커스, 아크로모박터, 수도모나스, 바실러스 같은 미생물에 의해서 탈질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탈질화 반응이 일어날 때 적절한
그런 조건 자체가 무산소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 보시면은 독립 영양균에 의한 반응이며 탈질로 인해서 pH가 저하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탈질화 미생물들은 종속 영양 미생물로 유기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고, 따라서 그 유기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메탄올이라는 거 넣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메탄올을 넣어주면 그 메탄올이 탈질 반응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OH-이온이 형성이 되고, 이 OH-에 의해서 알칼리도가 증가되며 pH가 올라간다. 그쵸? 네 번째로 보시면 탈질화 공정에서 용존산소의 농도는 주요 변수이다. 그래서 용존산소의 농도가 높으면 탈질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용존산소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탈질 반응이 일어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107번 같은 형태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탈질 반응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7번 같은 문제들은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08번 보시면 자연계에서 질소의 순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하는 미생물은 박테리아와 곰팡이로 나누어진다. 뭐 제가 곰팡이라는 말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어제 방선균류, 뭐 프랑키아류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박테리아는 질소 고정 박테리아라고 해서 뿌력 박테리아에 해당하는 리조비움이라든지 아조토박터라든지 아니면 블루그린 LG라고 하는 청록조류 같은 박테리아류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방선균류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균류라고 하는 게 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방선균류라고 하는 균류가 펀지라고 하는 곰팡이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를 고정하는 미생물들 중에서는 꼭 박테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 같은 균류도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모니아성 질소는 호기성 조건 하에서 탈질균의 활동에 의해서 질소로 변환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아모니아성 질소가 아니라 아질산성 질소나 질산성 질소가 뒤에 있는 탈질 반응의 키포인트를 맞춰서 탈질을 하려면 호기성 조건에서 탈질이 안 되잖아요. 그쵸? 무산소 조건에서 탈질이 일어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고요. 세 번째로 질산화 박테리아는 화학합성을 하는 독립영역의 미생물이다. 맞죠? 화학합성, 독립영역의 미생물. 화학합성이라는 게 화학적인 산화 반응, 환원 반응에서 그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 무기탄소를 이용하는 독립영역의 미생물이라는 얘기고, 네 번째로 질산화 과정에서 아모니아성 질소에서 아질산성 질소로 전환되는 것보다 아질산성 질소에서 질산성 질소로 전환되는 것이 적은 양의 에너지가 소비된다라고 했는데, 나이트로소모나스가 나이트로박터에 비해서 민감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응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게 1단계 질산화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응 속도를 좌지우지하고 반응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는 1단계 반응이 얼만큼 빠른지 느린지에 따라서 제한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있는 크로스티리디움은 아조토박터 속보다 속이라는 얘기가 종류라는 뜻이거든요. 얘네들의 군집을 매겨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바실러스 그러면 바실러스의 종류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실러스도 종류가 엄청 많고 마이크로코커스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이런 집단 이런 것들을 아조토박터 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토양 중에 분포가 넓고 수도 많으나 개체수가 많으나 질소 고정 능력은 아조토박터 속이 조금 더 크대요. 그러니까 아조토박터, 리조비움 이런 것들은 제가 질소 고정하는 세균이라고 알려드렸어요.